은퇴 준비 10개 명중 첫 번째, 은퇴 후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인생 전반전의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어렸고 세상 물정 몰랐기 때문에 목표에 허세와 과장이 잔뜩 들어갔거나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허황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최대치도 몰랐고 앞에 놓여있을 장벽의 높이도 모르고 꿈이란 원대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목표라고도 할 수 없는 헛개비 같은 걸 세우고 판판이 깨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은퇴 계획은 실행 가능한 목표치를 세우고 구체적인 아주 꼼꼼한 실행 계획을 짜야 합니다. 뭐 마치 득도를 했거나 인생에 대해 통달한 것처럼 야 인생이란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야 되는 거지 무슨 계획이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을 목표도 계획도 없이 그저 시간을 물 흘러가듯이 흘려보내며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